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. 소아님은 다시 인간의 길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. 부탁 하나 들어줄래? 만일 내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 하나와 꼭 다시 만나게 해줘. 사실 질문 받는 시간이기보다는 질문하고 싶은 시간이죠.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망드렸습니다. 제가 이게 마음에 드시는 그런 영화 여러분 바라볼까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웃으면 안 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청두관 전투가 아무래도 인상이 남죠. 합성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또 3D 캐릭터의 무상이까지 저세에서 하나의 액션씬이 완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 열 하루 동안 촬영을 했는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었어요. 그래서 중천의 온기가 이거한테 스며들었듯이 무성한테 온기가 스며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액션을 촬영하는 기억이 나는데 잘 살아란 말이야. 그래 놀 아니 그래야 살려요. 아니라니까 살살해야 돼. 아니 왜 이렇게 엉덩이에요. 이마 즐겁게 안 하는데 한국이에요. 그냥 사람 만나면 좀 갖고 싶다. 네, 뭐 아무튼 아시다. 내일 사회들에 그래 보이는 스크립트 때 그럼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. 멋있는 스크립트 그렸다가 그 춘천에 이런 천인기 천인거기 리미타 작년 여름에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들고 그때 제 모습과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을 들어서 이건 네오칼리아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좀 아쉬운 건 소아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씬들이 정말 많이 삭제가 됐어요. 뭐. 네, 넘어지는 거야, 뭐 길 이런 거 어머니가 두려워 버리는 거야, 뭐 자기 감정을 이렇게
너무 좋은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나는 소와 나를 애교했던 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삭제가 됐는데 그게 영화 전체의 어떤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마 DVD는 나오지 않을까.